테스트는 그냥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래야 면봉처럼 안 보이고. 모은아! 너 지금 썬데이 서울 같아. 썬데이 서울에 잡지 나온 거 급증돼가지고 나가가지고 개그 준비한 거야 지금? 아, 저 오늘 페스티벌 가요. 무슨 페스티벌? 자, 면봉들 사이에서 굉장히 브링브링하고 이뻐 보이고 싶지?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권법은요, 면봉 하나로 면봉 탈출할 수 있는 에스 면봉 박두 에스 권법. 빠밤. 애교살을 미리 장착을 해놓고 파츠를 붙여야지 좀 더 돋보이는 그런 눈매가 완성이 됩니다. 나오세요. 오, 대박. 젊어보인다. 네가 몇 살인데 젊어 보인다고, 이제 43 앞에서. 자, 이제부터 파즈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 시즌이잖아, 요즘에. 그쵸. 네가 좋아하는 오빠가 앞에서 나야나 배웠잖아. 너만 보면서 나야나 이런단 말이야. 영롱한 크리스탈 파즈, 그거랑 은색으로 된 거, 그리고 흰색으로 된 거, 그 다음에 핑크를 하나 써가지고 포인트를 주시게 되면은 에스 깔매치. 한쪽은 현아처럼, 한쪽은 태연이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어느 게 다 잘 어울리는지. 네. 이쪽 뒤쪽에다 삼각존, 에스 피타고라 정식. 피타고라스. 이렇게. 책을 논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 예전에 또 정석 안 보지도 않았어. 그 아이라이너를 받치듯이 그 밑에를 착 삼각형으로 치게 되면 에스 섹시한 현아 스타일. 뭘로 붙여요?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휴대용 요 속눈썹 있잖아요. 면봉 끝에 있죠? 요걸 잘랐어요, 제가. 요걸로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고 싶은 데다가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렇게 똑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 갖다 대시면 돼요. 핀 색깔 추천해주세요. 이제 핑크색 하자. 아, 핑크색? 아, 니 침만 발라도 내가 할 테니까. 빨리 지금 이거 굳잖아. 아우, 지겨워 죽겠어. 말이 많아, 진짜. 그 냄새를. 진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하나씩 딱딱 나와요, 여러분들. 신기해요. 면봉으로 하나 하면 이렇게 쉬운데. 진짜 깔끔하고 쉽고. 자, 하나 더. 거기,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아밀라이저 발라줘, 빨리. 마르기 전에 빨리. 이거 시간차 공격이야. 태연공은 어디로 하면 되죠? 눈동자 바로 아래 붙여야 되는데, 이거 붙일 때 이렇게 하시게 되면 관자놀이에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에 보시고. 자, 시간차 공격 빨리. 해주세요. 삼각존을 채워주게 되면 눈물을 흘리는 듯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냥 톡 찍어주시면 이렇게 딱 붙어요. 자, 올여름 페스티벌은 내가 다 접수한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면봉 박두로 인생샷 한번 남겨보자. 태그 한번 눌러주시고. 임석과랑 예쁘게 살래? 예스, 그냥 살래. 예쁘게 살래요. 다음 주에 봬요. 빠빠이. 파리 타임. 파리 타임. 페스티벌.